아니야, 아니야. 뒤에 약간 배경이 좋아서. 키스를 해달라고요? 콧구멍 짝짝이죠. 저 눈도 짝짝이에요. 나 담배 한 대 켜도 되지? 네. 잠깐만. 이쪽으로 할게요. 코트를 데리고 가라고요? 지금 같이 왔어요? 시그널 보낸 거라고요? 앞니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바다 보여주세요. 바다를 보여... 바다가 근데... 어? 그래요? 아 저기 올라가면 바다야? 보여드릴게요. 바다야 높은 산 깊은 골 천막한 산하. 어? 뭐야? 물이 없... 또 뭐야 이게 바다야? 이게 물이... 뭐야 물이 없는데요? 왜 물인가 이게? 보세요. 내린 전... 왜 군필? 나 뭐라 했어 방금? 아 제가 군가를 좋아해요. 그래서 막 군가 커버도 해요. 전선을 건다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바다가 보이세요? 전남친 작품이 뭐야? 전남친 알려줬냐고요? 아니요? 아니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전남친이 군인이기엔 좀 그렇고요. 부사관이라고요? 푸른 소나무가 뭐였지? 그 처음 시작 푸른 소나무도 나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아 뭐지? 푸른 소나무? 전우여 들리는가 성난 목소리. 이 강산은 내가 지키노라. 너 당신의 그 충정인가 뭐 있잖아. 아니 제가 유튜브에 이런 걸 했어요. 그거를 뭐야 그 뭐야 그 뭐야 군가를 커버했어요. 근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제 동생이 지금 군인이라서 친동생. 형이라고요, 저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 뭐라 하지? 그거, 아, 뭐지? 그 군인들이 뭐 하는 거, 이렇게 선언하는 거. 뭐라 하지? 마음의 편지? 마음의 편지. 아니, 있잖아. 그 뭐라 하지, 오빠? 뭐? 복무신조! 복무신조. 어, 하나. 우리의 결의. 우리의 결의. 우린 대한민국을 지키는 네. 육군이다. 자. 야 우리 저거 저거로 가야 돼. 횡단보 들어가야 돼. 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에 뭐 그걸 뭐 있잖아.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복무 신조. 응. 그리고 까먹었어. 내가 군가 안다고 다들 나보고 형이라 해가지고. 어. 어 우리는 국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맞아 맞아 맞아. 응. 어. 그래서 하나. 우리는 조국 통일에 조국 통일 민주 수호하며 그거 있지. 근데 네가 그걸 왜 알아야 돼? 나? 뭔가 알면 좀 뿌듯하지 않아? 뿌듯해. 약간 애국심 생기고. 와. 약간 애국가 부르면서 눈물 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우와. 이거 끝난 거 아니야? 2층 올라가세요. 2층이요? 2층 가자. 맛있어. 와 오이도에 오니까 이게 또 있네. 마스크 여러분 마스크 할게. 네 들어볼게 천천히. 찍으시는 거예요? 네? 저만 찍어요. 응. 네? 저희만 찍어. 네? 아, 네. 그냥 들고 계신 게 기분이. 왜요? 아, 들고 계신 게 기분이 좀 그거 안 좋은데.
들고 있는 게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 네? 뭐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닌데. 네. 직장 맞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만 찍었어요. 아, 그건 아닌데. 네. 조심. 아, 조심. 아, 예, 조심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시원하다. 지렛바리, 지렛바리 여기. 저기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디? 안에서. 그래? 어. 그냥 다 일반인분들 계시니까. 응. 두 명이요. 네. 조용하다 가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조용히 못 먹는 거 아니야? 아. 아, 창가로요? 네.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각도를 이렇게 네. 우리만 나오게. 우리만 나오게 하자. 이런 데도 괜찮다. 네? 네네 두 명이요. 뭐야? 왼쪽 걸음이 이렇게 좋아. 잠깐만. 매겐죠? 아, 여러분들 일반인 비하할 필요 없어요. 배경이 여러분들 여기가 나아요. 아, 여기 좀 너무 그렇다. 귀엽게. 이 정도 될까? 이거 잘려 올려야 돼. 오빠가 잘릴 거 같아. 됐다. 그래. 아, 시원하다. 저게 부위가 좋아, 저게 찜이 좋아. 나 두부찜 제대로 안 먹어봤어. 찜으로 먹을까? 응. 그래? 응. 두부찜. 요거 먹어볼까? 응. 되게 진심이네. 조개가 있고, 조개 일단 기본이고, 새우, 회, 칼국수가 좋아 아니면은 랍스터 칼국수가 좋아. 새우, 회, 칼국수는 먹어. 랍스터는 어때? 좋아. 새우는 어때? 랍스터가 좋아. 랍스터 하자. 이모, 여기 C코스 2번 주세요. 예. 거기는 어느 거 있고 가리비 치즈도 있고. 조개 찜. 찜으로 하시면 돼. 그냥 구우려고 하면은. 그래. 괜찮아. 벌 이렇게 좀 세트로 보이겠다. 광우광우 6,973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용대용 버금 지출 기대. 오빠 어제 갈비 먹었어? 응. 초갈비랑 라이프랑 누구 먹었지? 아. 근데 나 센스 있게 못.
모자도 챙겼잖아. 나도 모자 가져왔어. 이거 오빠 챙겨다니길래. 내가 너 모자 챙기라고 했어? 아니 챙겨다니길래. 아 모자를 다 가입할 때 그때 이제 머리가 길었을 때라서 지금 잘 안 쓰긴 해. 여러분 잠깐만 세팅 금방 할게요. 오히려 사람 많이 없으니까 말소리 잘 들어가서 좋다. 그치? 왜? 지쳤어? 나? 나한테 기빨렸어 혹시? 아니? 내가 걔가 폭성 늙었지? 폭성 늙었다고? 아... 아니야 또 먹고 하면은 또 안 됐어 하면 좋아. 너 혼자 이런 거 세팅할 줄 알아? 할 줄 알지. 오빠는 왜 인스타그램을 안 해? 인스타그램? 응. 그거 할 줄 몰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할 줄 몰라. 저런. 아니 하면 하겠지. 하면 하는데 난 괜히 좀 인싸가 아니다 보니까. 카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 마이크 연결한다는 줄 알았더니 그거 없어? 마이크가 없네. 마이크 있다. 어. 소리가 너무 작으면 얘기해줘요. 괜찮을 거야. 왜? 이 새끼 여자 취향 한결같아. 나? 내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 나도 내 취향을 잘 모르겠는데 시청자들이 어떻게 알아? 주영수도 80kg 빼면 진짜 예쁜 얼굴이네. 진짜 나한테 키로 나. 80kg 빼면은 정자로 가라는 얘긴데. 소멸하라는 얘기잖아. 귀엽고. 아 근데 존나 늙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개 늙었네. 아니 존나 늙어 보이네. 이 뭐야 깨진 거야? 아니 아니 이거 제 속도 가리개. 아 그런 것도 있어? 속도 이 어. 폭삭 늙어버렸다. 바이크 타고 왔더니. 아 원래 근데 바이크 타면은 사람이 페인이 돼. 알겠지? 어. 왜 후줄근해 보이는지. 어, 어. 코트 이쁠 수가 없어. 바이크 타면. 둘이 너무 재밌다. 광우광우 2,172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이 방송은 먹방인가요? 그치? 다들 이 새벽 여기 텐션이 좋으셔? 나 저기 좀 뽑아줘. 그지? 어, 내가 좀. 머리 따위 많아. 아니야 그냥. 어디 계시나? 아, 아까 계단에서. 건너 건너 들어갔다. 제가 재워드릴게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형 술 안 먹을 거야? 이거 잠깐 먹을게요. 네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먹기 전이라 왔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리가 다 싹 다. 시원하니 좋네. 너 오빠 더위 많이 안 타나 봐. 응.
은근 거의 아까 거의 많이 탈 거라면 참는 거지. 좋아. 좀 더 앞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오줌 좀 싸볼게. 어, 혼자 갈 수 있어? 응. 보호해줘야 되는, 경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경호해줘. 어? 경호해줘. 나 연습 얼마 안 남았어요. 반응이 웃기잖아. 뭐지? 눈치가 언제나. 카메라를 이렇게? 아, 머리 잘린다는 거죠? 이렇게 오빠 좋아하냐고 하더래. 우와, 차이가 점점 커, 오빠. 그니까. 왜? 아니, 근데, 아, 왜, 근데 여러분들끼리 왜 홍현이로 싸워요? 진짜. 저도 홍현이 인정이야. 저도 홍현이 좋아하거든요. 나 아까 그게 제일 킹 받았어. 뭔지 알아? 나한테 준호아, 왜 이번에 출산했다며 이런 거야. 왜? 살쪄서 그런 줄 알았다. 알고 보니까 홍현이 출산했어. 아, 나 너한테 임신했냐고 했어. 임신한 거 알았어. 살쪄서 임신했냐고. 후반 후 6,970분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특히 보건과는 어떡하나.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 휴휴. 이게 그냥 저 저기네. 그냥 저 쭈꾸미 상 같은 그런 거네. 어, 그러고 좀 이따 얘를 여기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래. 아, 밥을 넣어갖고? 어, 어. 야무지구만. 여보. 응? 하나도 쓰러지는 거 아니야? 오빠 잘 시간이야. 왜 이래? 텐션 왜 이래? 나? 어. 아, 나 괜찮아. 예지 괜찮아. 근데 진짜 어. 오빠 팬분들은 오빠를 되게 사랑하나 봐. 왜? 오빠 배에다 뽀뽀 쪽 한번 해보고 싶대. 되게 진심이잖아. 트루 러브. 이 팬들은 안 그러냐? 나? 어. 나는 보통 이래서 볼살 만져보고 싶어요. 근데 볼살 미친놈이라고는 안 해. 뱃살 봐 미친놈. 이런 걸 오빠가 만들었겠지? 아니? 시청자들 다 만든 거지. 아, 맛있겠다. 랍스터가 나온다 그러네요, 여러분들. 아, 근데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가격대가 나쁘지 않아. 11만 원인데 랍스터 나오고 저 뭐야, 저 조개구이 나오고 조개찜 나오고 거기다 스키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나쁘지 않은데?
워낙 너무 안 좋은 데를 많이 가갖고. 그치. 맞아, 월미도도 엄청 비싸더라. 기본 막 쓸데없이 비싸. 그리고 그리 CR이 굵지도 않고. 알면 더치페이야 당연히 내가 사야지. 더치페이 그런 채팅 없었는데? 그런 채팅 없었는데 오빠? 있었어. 위에 있었어. 눈치 주는 거 아니야 더치페이 하라고? 주영아. 아? 너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여기서 먹고 너희 집 가서 술 먹자. 아 미친 오빠 그렇게 못 겪어 솔직히 미안. 내 바지. 진짜 지칠 것 같다. 그러면은 술 먹지 말자. 그래? 나도 또 먹을 수 있잖아. 그래. 근데 너만 좀 술 먹는 건 어때? 뭐 날 먹이고 싶어? 뭐 하려고? 아니 나는 이제 운전을 하고 가야 되니까. 어? 그럴까? 그래 나쁘지 않아. 응. 그럼 주영이만 술을 먹일게요. 먹인다고? 네. 그건 좀 먹일게요가 뭐, 아니라 아까, 먹으라 할게요. 그냥 기분 좋게 먹는 거지. 아가다르고 어가다르고 먹자. 아니 그냥 나도 가볍게 한잔하고. 왜냐면은 내가 네 방송으로 좀 커지고 싶어서. 오빠 우리에게는 언제나 올려주세요. 그래? 아, 원래대로라면 아까 얘기가 좀 사실은 저 먹고 뭐 드라이브 하고 그러고 이제 저 주영이네 집에서 이제 원래 술 먹으라 그랬었는데 온 시간 또 가는 시간 뭐 하고 하니까 그게 조금 방송이 좀 그렇게 돼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 맞아? 뭔 말인지 알죠? 네. 오늘 즉흥적이었던 거니까 또.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는다 그래도 좀 집이랑 가까운 곳에서 먹어야지 마음 편해. 맞아 맞아. 먹어 그냥? 먹고 그냥 저 여기서 방 잡고 그러고 여기서 자고 그냥 그러고 갈까요 집에? 아 약간 고민이 되긴 한다. 뒤에 무섭던데? 무서운데? 다들 텐션 되게 좋다 이 아침부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너한테 물어본 거지. 나? 응. 나에게 뭘 물어본 거야? 뭐야 여기서 좀 먹고 이거 해갖고 너희 집에서 그냥 술 간단하게 먹고 그러고 이제 네 방송 좀 켜주고 너희 방송에서 좀 마무리 짓고 난 그러고 집으로 가고 그렇게 하려 그랬지. 진짜 개지칠 것 같아 솔직히. 나 웬만하면 다 오케이 하는 스타일인데 솔직히 개지칠 것 같긴 해. 나 원래 한 5시쯤 잔단 말이야. 아 너가 너 원래 잘 시간이야. 그래? 그래서 그래 그래. 왜냐면 나는 방송을 되게 잘하고 싶거든. 그렇게 하자. 아니 근데 오늘 우리 뭐 우리가 마지막 보는 거 아니잖아. 오늘? 우리 매주 봐야 돼 이제. 아 그래. 그러니까 난 진짜 오늘 너무 주영이가 고생만 하니까 주영이 방송으로 좀 허가받고 원래 그 계획대로 가려고 했었거든. 아이고 너가 기억다님께서 또 식사계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빠 개쩐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뭘 사실이야 여러분들. 좋을 대로 생각해 그냥. 아유 귀찮아. 대답하기도 귀찮아. 대답하기도 싫어. 오 오빠 뭐 가리는 음식 없어? 아 잘 잘 먹어. 근데 일마가 술을 좋아해요.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술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술 자리를 좋아하는 거지. 근데 막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니야. 난 딱 그냥 아니 주영이가 맨날 술 먹자 그랬었어 전에도. 왜냐면 동네 술 친구 하고 싶어. 오빠. 와 이제 진짜 해 뜨겠다 여러분들. 떴어 이미 이거 뜬 거야. 호트에 버금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걸 술 차나? 뭐가 나온다. 엄청 큰데? 와 크네. 어떻게? 뭐 해주지? 여기다 넣고 비비 드시면 돼. 아 여기다 이제 넣는 거예요? 맞춰서 비비 드시면 돼요. 지금 넣을게요. 예예. 예. 이거 완전 먹방 그건데? 와 진짜 뭐야? 먹방 썸네일이다. 어머머머머.
와 이거 인스타그램 해야겠다. 야무지다. 응. 썸네일 야무지다 여러분. 진짜 멋지다. 안녕. 미쳤다. 소주 시키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고 갈 거예요. 벌써 자고 가. 여기서 제가 자고 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명분이 좀 있으면 좋겠네. 그러면 솔직히 자고 갈 명분이 뭐야? 어떻게 하면 자고 가는 거야? 이거지. 숨겨올 게? 아니. 호텔 너부달리 달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네. 오늘 호방 등대제. 하지 말자. 바로 하지마 하지마 이러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소리하고 게임 아니야? 명분 주면 바로 술 시킵니다. 뭐였어? 뚜뚜뚜뚜뚜. 먹다가도 근데 만약에 터지면 그때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어 식사 식사기를 하나 더? 너밖에 없다나니? 와 식사 식사기를 한 번 더.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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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스럽지? 그래, 그냥 편하게 봐. 어, 그게 맞겠다. 오빠. 어? 근데 마치 이렇게 둘이 있는데 방자가 이게 내 인생 전부라고 하니까 마치 나이가 전부인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바꾸지 마. 네, 바꾼, 맞아. 내가. 아, 바꾸는 거 싫다고. 잘 바꾼다며. 아, 귀찮아서 그랬던 거지. 응, 아니야. 바로 뽑힌다고요? 어. 이거 어때? 방제? 방제 괜찮지? 좋아. 방제 너무 좋다. 설레는 토성분이네. 방제 너무 좋다. 아니 여러분들, 아까는 왜 코트 좋아하냐고 하더니 갑자기 왜 저스트 넌 아니야 이러는데요? 여러분들 마음도 진짜 변명 심하네. 네. 이게 뭐냐면은 사실 기본 방제야. 그래. 제목 아는 건 맞아 맞아. 아 이거 방제 밖에 너무 귀찮아. 맞아. 이거 쓰는 게. 맞아. 코트 이미 8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80개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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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막 한 저 뭐야 3,500개만 터지면 바로 술 시킵니다. 전 자고 갈게요. 이모 그냥 먹으면 돼요? 아 지금 먹어도 돼요? 오 감사합니다. 집게 하나만 더 주세요. 저 집게랑 가위랑. 네. 홀리 fucking shit 여러분 조개 봐. fuck 이거지. 와 키조개 기가 막힌다 여러분들. 예? 네? 찜이 별로 솔직히 구이랑 큰 차이가 없어. 예? 네? 맞죠? 아니 이렇게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 구워야 되고 그거 존나 귀찮아. 장갑 끼고 누가 할 거야 그거. 네가 해야지. 나 전에 해고 다 태워먹었어. 일부러 족대라고. 그거 내가 잘 알지. 일부러 족같이 굽고 막 그래가지고 아 내놔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 봐봐 내가 방금 아까 이런 걸 말한 거야. 이거 고급 스킬이야. 너한테 구이 너 구워야지 라고 하면서 잘라서 나부터 줄게. 여자를 안 해. 근데 나는 예전에 사귀었던 이제 여자 중에서 이제 그런 여자도 있었어. 뭐? 오빠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게 더 마음 편해. 그래? 어 그런 여자 만나봤거든. 진짜 편하긴 해. 어. 오빠. 응? 안 해줘. 해? 어. 줘. 아이다. 너가 기억하는 이미 별풍선 도착기를 선물했습니다. 이모 테라랑 진로랑 예 오빠
이쁘게 간다 여러분들. 나 잘 나간다. 왜? 나 오늘 700개 받았는데. 아 그놈의 700개. 터지다가 안 터지다가 하는 거고 넌 또 대외적인 활동 많이 하니까 넌 이미지로 가는 거잖아. 오. 풍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오빠 나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약간 진짜 솔직히 오늘 700개 받아도 내일 7000개 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일이고. 그럼. 그 모레 7만 개 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일이고 하잖아. 그래서 너무 욕심이 없나 봐. 많이 터지면은 좋은데 많이 터지게끔 노력하기가 싫은 거야 너는. 헐. 말을 그렇게 잘하네. 자 여러분들 술 먹방 바로 진행합니다. 예. 꽃도가 뭐야? 일단 자고 가래. 그럼 나 숙소 잡고 나 자면은 가면 안 돼? 잠들면 가라고? 응. 아 뭐 혼자 못 자? 뭐 여자 없이 못 자는 그런 거야? 아이 뭔 소리야. 개킹가. 그게 또 좋지. 왜냐면 너 가고 나와 주영아 가. 그러고. 자 숙소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보다는 너가 딱 그래도 거기 딱 마무리 딱 해주고 가면은 어? 너 방송 켰을 때 얼마나 많은 또 콧박이들이 코사단들이 가가지고 아 주영아 그거 진짜 힘들었을 텐데 진짜 고생했다 인정? 인정 오빠 되게 이 코사단을 이용해서 되게 약간 아니 뭔 사심이 아니 사심이 아니고 아, 진짜 약간 알았어 주영아 그게 아. 그림이 맞아. 나 오늘 어쨌건 너랑 술먹방 하고 싶었어. 해주고 싶었다는 건 이거 좀 너무 그거 예의 없는 말이고 너랑 그래도 술먹방 하고 싶어. 너가 그래도 항상 술술 했잖아. 오늘 그래도 이제 이렇게 둘이 또 술을 처음 먹는데 얼마나 좋아. 인정? 좋아. 근데 이제 어 왜? 왜? 그럼 나는 무섭게 오빠 잠들면 혼자 나와가지고 또 택시 불러가지고 좀 더 무섭게 가야 돼. 오빠가 나를 바로 접속했어. 나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빠가 딱 나를 택시를 잡아주고 주영아 조심히 가. 오빠 여기서 쉬고 갈게. 오늘 즐거웠다. 이게 멋있지. 그 택시 번호 딱 찍어주고. 그게 맞지 오빠. 너랑 나는 사귀는 사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 아니 어? 사귀는 사이였으면 같이 자고 갔겠죠. 에이구. 이모 여기 저기 저거 있을까요? 저 정박에 오픈어. 어, 왜 어디서 약이야? 왜? 그럼 사귀자고요? 잠깐만. 소맥 어때? 와. 혜진아 아이가. 오. 엄마 아. 오빠 할 줄 모르는 거 아니야? 봐 이거야 이거 응? 그리고 이거 딱 이렇게 놓고 응? 뭐해? 오빠 그냥 멀쩡하게 먹자 정상적으로 이거야 이거 뭐야 이게? 마실 때 19세 맞는데 여러분들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하면 나오던데? 이거 어디서 봤어? 유튜브 쇼츠. 아, 나 처음 봤어 이거. 뭐야? 어떤 문신한 남자가 이렇게 하더라고. 탁탁탁탁 해갖고 뭐 이제 위에 빵 뚫고 나서 쫙 따르는데 채팅창에서 나의 마음을 대변해줬어. 비응신 새끼라고. 자 이제 이거를 바로 싸. 아, 따라. 어 따라해 따라해. 따라할게. 싸. 싸. 그리고 이거 뭐야?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와. 헐. 킹크랩 아니 킹크랩이 아니라 랍스타 이렇게 올려 보이려나? 응 어, 보이죠? 응 랍스타 로브스터 이거 소맥 할 줄 몰라? 이 다음에
커피는 내가 타줄게. 오빠 한 잔씩 하자. 그래. 응. 약간 그, 그런 느낌. 찐따가 흉내내는 느낌. 맞아, 나 찐따. 여기 식구서 갈게. 그래, 오빠 찐따는 게 매력인지 뭐. 아가들 잘 가, 안녕. 아가들? 오빠 막 여친한테 애기야 이래? 아니? 그럼 뭐라 불러? 이름 부르지. 주영아, 주영아 되고. 자기야 이것도 한 번씩 하긴 해. 어, 오빠. 응? 이양 물고 위로 짜나네. 아, 위랑 뭐 있어? 우리 어른들, 그러니까 윗사람이 이렇게 하는 위로 가는 거잖아. 아, 그래? 어. 근데 이양 물고 방금 아이씨 찍어 누르네. 이거 아니야? 어.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약간 윗사람이 이렇게 이제 위에. 이렇게? 아, 이거 같이 아이씨 먹어 그냥. 어. 언제까지 할 거야? 먹어. 여러분들 한잔 할게요. 간다. 이제 이거 한 잔 먹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집에 못 가요. 너밖에 없다나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밖에 없다나님께서 1000개를. 아니, 평소에 오시는 분이야? 평소에 오지. 아, 진짜? 너, 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완전 싹 풍선이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영이 방송 터져라 형 이러는데. 아니야, 나 나중에.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술을 주영이네 집에서 가서 먹고 맥주 한 잔이나 또 마시면서 좀 얘기하고 그러려 했는데 주영이가 오늘 컨디션 진짜 안 좋대. 진짜 근데 집에 가면 일단 버스 가기여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오늘만 날인가? 맞아, 우리에게 어차피 우리 또 그냥 노래한 것도 연습해야 될까? 그럼. 그때 주영이 네가 네 방송에 나를 불러라. 알았어. 어. 와. 괜찮아 진짜로. 지금 이렇게 옮겨가고 뭔가 그 텀 생기는 게 더 별로 같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이야. 이야, 근데 막 크게 왕건이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다 어. 조사버리고 있어. 어. 이거 뭐 방법이 있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 와. 와. 깜짝이야. 와, 이거네. 와, 이거네. 로브스터. 맛있다. 야. 아, 이게 술안주네, 진짜. 나는 꿀주 먹어야지. 아, 내가 따라준다니까 또 꿀주로 간다니까. 꿀주. 봐봐. 꿀주가 뭔지 보여줄게. 아니 오빠 좀 미안해. 꿀주는 이게 꿀주야. 저번에 오빠가 꿀 따라줘가지고 나 그때 개깔나 돼가지고 싸. 진짜 이게 꿀주지. 삼성동 미친년이 나였어 그때. 자, 나는 한 모금을 주를 좋아하거든? 보세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진짜 꿀주지. 꿀주 인정? 예. 네. 그때 오빠가 어? 엄청 타줘가지고 나 그때 뭐야 이거 몇 번을 짜라는 거야? 잔은 높게. 따라해. 공무원 부장. 잔은 높게. 잔은 높게. 아니지, 높이 높게. 잔은 높게. 잔은 높게라고 했는데? 어. 잔은 높게. 자존심은 낮게. 자존심은 낮게. 잔은 평등하게. 잔은 평등하게. 품은 높게. 품은 높게. 후방은 작게. 후방은 작게. 잔은 평등하게. 잔은 평등하게. 짠. 나 약간 진짜 뽕같이 되게 어려운 부장님이랑 비비 맞추는 느낌이었어. 아... 마 이게 마 어? 오빠 어? 근데 텐션 올라간 거 존나 웃기다. 나? 먹어서야 술 때문이야?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됐어. 아 진짜? 응. 혹시 오빠가 사람 많아서 그랬어? 아까 계단에서 뭐라고 하셨던 분부터 해갖고 약간 그때부터 약간 좀 약간 멘탈 나갈라 그랬어.
처음 겪어본 일이라서. 아 진짜? 그래도 오빠 침착한데 잘 하던데? 너 있으니까. 아. 너 없었으면 유튜브 각 잡았지. 아 뭐야 나도 자꾸 해주지 그냥. 에이 에바야. 왜? 나 진짜 유튜브가 2년째 구독자가 안 늘어. 진짜? 구독자가 굳었어? 응, 진짜 신기할 정도로. 안 떨어진 건 다행이지. 그런가? 나는 날아가고 10만 잃었어. 10만? 왜, 왜? 난 10만인데. 어? 난 10만인데. 아, 너 10만이야? 근데 사실 그건 능력 따라 가는 거니까 너무 우리가 너의 능력에 비해서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남의 자존감을 이렇게 오빠 나 왜 기죽여? 어? 왜 기죽여? 나는 오빠 옆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응? 야, 뭘 배우고 뭐 그런 게 어딨냐? 어? 우리 뭐 파트너 비제 아이가? 에? 시황 머리 아저씨 왜 이래? 오빠 미안해. 그 텐션 이걸 보고 억텐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왜 이 형 보고 억텐이라고 안 하세요? 아니다. 자자. 뭐 이거? 내가 기분이 좋다. 이런 아 이게 뭔 꼴주야? 뭐해? 미안해 꼴주가 아니라 나는 이 비율을 좋아한다고. 내 왜 내 이건 한 번만 들어줘라 씨. 이게 어떻게 꼴주야? 이 집은 개쎄가지고 오빠 몇 형이야? 그렇게 나 몇 형은 뭐야? 비형 비형. 아. 소맥을 타버리네. 괜찮아? 하자 따라주는 게 좋지 뭐. 뭐야 비형. 자. 너가 깨어나다니 5천 개를 선물했습니다. 다시 잘 될 겁니다. 짠. 왜 이렇게 신난 거야? 이 옥텐 뭐야? 왜 이 사람한테 옥텐이라고 뭘 안 하세요? 이게 어? 뭐 옥텐이야? 저도 옥텐 같은데? 어. 아, 큰손 찾자 얘? 뭐야? 오빠 응? 빛이 5천 개 뭐야? 야 왜 전자전 꺼놨어? 와 형님 와 뭐야 오빠 너밖에 없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 나 진짜 놀래가지고 나 트라우마 뻔했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진짜 너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와 미쳤나봐. 아무도 없어요? 우와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 나 5,000개 팬 가입해줘. 와 너무 좋다. 어? 5,000개 팬 가입? 응. 내가 그래 말했잖아 오늘 날인 것 같아서 여기서 후딱 먹고 이동해갖고 너희 집에서 방송 켜갖고 했으면은. 에이. 오빠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할게 집에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난 집에서 먹으면 너무 우울해져. 우리는 가기도 무섭게 씨. 우리는 저녁 9시지만 시청자분들은 6시야 뭐라는 거야? 와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헐 우리 은근 풍 싸움 한다고 한 거 너무 그래 나. 너희 그 저 강아지들 밥 주고 그러고 술 좀 먹다가 그렇게 해줘도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밥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강아지를 이제 밤새 이렇게 둔 적이 없어서 원래 난 술 먹고 해 뜨면 무조건 봐. 그리고 너희 집에 뭔가 너희 집이 좀 너무 더러워서 그런 것 같아. 아니야 나 오빠 아, 나 몰라? 아 오빠 나 약간 살짝 벌겁증 있어. 아 진짜? 어 나 그 우리 집이 엄청 깨끗하게 유명해. 내가 예전에 어떤 역행집을 갔었는데 와 씨발 진짜 그렇게 나 정말 세상에 이런 일에 신고하고 싶었어. 그리고 나는 집에 사실 많이 안 불러요. 아 집에 누굴 부르는 거지? 아, 집은 너만의 온전한 그냥 나만의 공간? 주영이의 공간? 아 약간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강아지가 있는 거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어.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 와서 이사 오고 나서 너희 집에 간 BJ가 없어? 있어. 누구? 합방도 하고 그랬으면 당연했겠네. 이거 개 왕건이다. 미쳤다. 이 정도면 괜찮다. 와. 나는 막 집들이 이런 것도 안 했어. 그냥 너에게 이제. 준다. 너에게 하사한다. 어, 잠깐만 오빠 미안한데 나 인스타 중에서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돼? 그래. 자 기다려. 스탑 기다려. 포트 다시 처음부터 큐 기다려. 어. 너에게 큐. 하사한다. 이 이거 먹어라. 네. 이걸 준다 여러분들 이걸 준다 내가 와 짜발. 아니 근데 너밖에 없다 형님 진짜 뭐 저 뭐야 뭐 쏘고 너무 조용히 계셔갖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뭐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캐치할게요. 매니저들 조금만 얘기 좀 해줘. 어 모바일 방송이라서 채팅창이 좀 작아갖고
와, 이 봐라, 이 봐. 그래도 랍스터는 로브스터다. 기가 막히네, 샤발. 요거 그대로 와사비 간장 쓱 찍어가지고 그대로. 어우, 뭐야, 이거. 뭐예요? 어머. 나 오빠 너무 재밌어. 이야. 와. 아, 존나 맛있다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그치? 야, 이거. 조개구이가 아니라 개 먹으러 왔었어야 됐어. 하긴, 근데 오빠 언제 마셨어? 그 짠도 안 하고 하죠? 오빠랑 이게 꿀주 아까 오빠가 한 거 잘한다. 응. 오빠 안 취하니까. 응. 아 존나 맛있다. 진짜? 응. 오빠 행복해. 오빠 생일 언제야? 품은 높게. 품 싫어. 아, 품은 높. 품은 높게. 응. 높게. 높게. 빨리. 그다음 뭐였지? 자존심은 낮게. 품은 높게, 품은 높게, 휴방은 작게, 작게. 자는 평등하게, 자는 평등하게. 짠. 오빠가 만든 거야? 어. 누구 거 따라하는 거지? 내 거야. 쇼츠 보고 온 거 아니야? 맞아. 오빠. 아, 랍스타 미쳤다. 어, 말해. 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오빠한테. 무슨 존재? 이 말하면 약간 성 긋는다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나한테 성 긋는다고? 어 왜? 왜 성을 그어? 긋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 되고 싶어. 뭐냐면 무슨 존재? 내가 오빠한테 그때 청라에서 나 차 멈췄을 때 오빠 전화했잖아. 어 그런 존재. 그게 뭔 말이야? 아 너 차 멈췄을 때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아 그거 어떻게 하라고 했던 거? 그게 뭔 개 같은 존재야? 내가 뭐 너의 정비소가 되라는 거? 그건 뭔 소리야? 내가 너의 현대 모비스가 되라는 얘기야? 뭔 말이야? 현대상? 완전 커리어니 여러분들. 뭔가 약간 위태로운 상황에 나 절대 와달라는 그런 느낌 아니었어. 그냥 약간 그냥 그런 거 같아. 든든한 오빠 같은데? 든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응. 절대 나는 근데 오빠한테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뭐 한 거나 그러지 않을 사람이야 나는. 아 그래? 인간적으로 좀 더 가까워지자 뭐 이런 말이네. 어 인간 맞아. BJ 대 BJ가 아니라? 어 그래 맞아. 나는 잘한다. 난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나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건강해라. 너 오빠가 맞아 그때 그렇게 말했어 나. 건강하라고. 너는 정신이 좀 아픈 것 같다고. 건강해야 된다고. 난 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냥. 근데 약간 진짜 약간 레알로 내가 처음 나와서 뭔가 다 안 되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열심히 안 하는 베이스가 있지만 뭔가 그 희한하게 그 있잖아 터라는 게 있다 하잖아. 그런 거 안 믿었거든?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뭘 해도 정말 안 되는 느낌이었어.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그런 거 있잖아. 뭐? 그 아니 이건 내 실수긴 한데 진짜 웃긴 게 내 집이 그 에어컨이 중앙냉방이었던 거야. 그런 거 아예 몰랐던 거야. 아 그래? 어. 오빠 안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중앙냉방이 아니었어. 아이씨, 중앙냉방이었다고. 아 중앙냉방이었어.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하고 처음에 그리고 처음에 방금 엄청 잘 된다고. 너는 결혼을 해야겠네. 결혼해가지고 네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고 좀 모자란 부분 있으면 이렇게 옆에 채워주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네. 그럼 결혼하자는 얘기야 지금 나랑? 존나 오바 좀 하지 마 씨발. 깜짝. 아니 그 말이잖아 지금. 아니 6살 많은 사람한테 욕하게 하지 말아줘. 거기서 너무 웃으시잖아. 아 결혼하자는 얘기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그 말이 왜냐면은 어? 그렇게 그런 일 있을 때는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법이거든. 도로도 차가 섰어. 머리가 하얘져. 누구한테 연락해? 가장 현대상. 가깝고 나를 지켜줄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잖아. 결혼? 나는 아직이야.
근데 오빠,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도대체 아까 나 궁금해서 들박이 어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들박이라고 해서 내가 상상한 거야. 제가 뭐냐면 난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봐봐 들어서 봤는데 봐봐 내가 이렇게 있어 화면으로 볼게 내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너 다리 너의 왼 다리 그래? 여기 너의 오른 다리 그리고 너는 이렇게 내 목 뒤로 이렇게 깍지 껴갖고 내 목 뒤를 잡는 거지 이렇게 그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그거 난 30kg 여자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이건 줄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다리 여기가 상체 이제 알았지 굉장히 좀 너무 적나라하지 않아? 그치? 내 얘기 들으니까 이제 굉장히 좀 천박한 단어라는 걸 알겠지 아니지 그걸 천박하게 생각하는 오빠가 잘못된 거지 왜? 너무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래? 뭘 저 좋아할 수도 있고 나도 다 알아 오빠 나 어른이야 나 서른 살이야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들박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냐? 더럽지 아니 오빠도 하는구나 그랬나? 아, 안 할 것 같아 오빠 관심 없을 것 같아 아, 그 여자랑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랑 나누고 그러는 거? 어 관심 없어 보여 성욕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네 성욕 없어 보여 진짜 오빠 근데... 수면욕 식욕 성욕 중에 뭐가 제일 커? 나? 응. 난 식욕 나도 식욕 쌉식욕 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면욕 응 나도 그 다음에 성욕 난 그래 진짜 척척이 아니라 근데 나 진짜 식욕 개쩌는 것 같아 그래서 오죽하면 뭐냐면 솔직히 술 초반에는 일부러 안주 안 먹어 왜냐면 취하는 순간 개 먹거든? 응. 진짜 약간 신들린 것처럼 먹어 응. 그래가지고 일부러 처음에는 참는 거야 한잔 하자 조용아 응. 꿀주로 따라줘? 어 꿀주가 됐건 뭐가 됐건 야무지게 따라봐 나 오늘 난 내가 알았습니다 난 내가 좋아하는 나 풍 많이 받아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 오빠 아니 그니까 뭐 컨텐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오늘 그냥 완전 정말 말 그대로 곤약 방송을 했는데 영양가 없는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커지고 근데 타임 한마디만 뭐? 나랑 이렇게 난 열심히 했는데 곤약 방송이라고 하면 나는 좀 소외감 느껴 아 새끼야 그래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빠는 DJ 하면서 누구랑 제일 친해? 뭐 친하다 안 친하다 뭐 솔직히 말해서 BJ들끼리는 내가 그 관계를 함부로 재단할 순 없어 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으로 BJ들을 대할 거야 나의 방식은 글쎄 가볍지도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뭐 좀 저 깊은 관계도 아닌 그러면서 각자 자기 할 일 하면서 난 항상 이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연락 안 하세요 형? 뭐 왜 이렇게 연락 안 하냐 코트야? 어? 연락 한 번도 안 하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어 근데 나 약간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완전 약간 공감하는 게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음악 BJ 탐구라는 콘텐츠를 했었어 근데 이게 지금 76회까지 가면 그러면 76명의 음악 BJ가 나온 거잖아 근데 우리가 콘텐츠를 한번 하면 그 순간 되게 친해지잖아 맞잖아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약간 이거는 나의 뭔가 나의 사적인 얘기지만 뭐냐면 내가 이제 음방에 원래는 유일한 팝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쭉 이제 나랑 방송을 하면 그러니까 데뷔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싫어 온 사람이 있었어 오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솔직히 내가 데뷔 주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 오빠랑 합방한다고 데뷔를 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여러 군데 노출되면 이제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것 뿐이지 근데 이제 그걸로 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 내가 그거에 솔직히 너를 어떻게 욕했다고? 뭐 때문에? 그러니까 주영스트가 이제 그 주영스트가 뭐 음방의 어머니다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유일한 팝인데 같이 하면 뭐 데뷔 받을 줄 알았는데 이분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누군 데뷔 받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사람
가는 거잖아. 누군 받을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 너랑 합방을 했다고 해서 베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걸로 너의 뭐 어떤 그런 거를 판가름 짓는 사람들은 그냥 멍청한 새끼들인 거야. 전혀 현실 감각도 없고 그런 거지. 그리고 사실 너가 뭐 그렇게까지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이런 거를 너 스스로 막 생각을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면 되지. 그러니까 약간 그거거든. 나는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내 콘텐츠에 나왔을 때 최선을 다했거든 분명히. 근데 이제 그걸로 하니까 약간 그렇게 하니까 괜히 막 네가 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능력이 진짜 네가 얘기를 해. 네가 능력을 못 받은 거야 병신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인정? 오빠 오빠 조개 되게 좋아해? 나? 식감이 좋잖아. 근데 암튼 약간 그런 왜냐면 난 사실 오빠랑 친해지고 싶었던 이유가 이런 얘기를 뭔가 약간 음악적인 베이스로 했을 때 오빠한테 말하고 싶었어. 그 뭔 개소리야? 아니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뭔 음악적인 베이스? 그러니까 오빠는 음방을 솔직히 했냐? 아니 씨발 그러니까 오빠는 이제 음방에 관심 없는 척하면서 음악적인 거에 솔직히 관심이 있잖아. 존나 아닌 척하지만 음악을 관심 있어 하냐고? 아니 씨발 지금 말 안 해 다른 말. 아니 왜 아까 내가 재미없는 말 해서 그래. 아 뭔가 좀 너는 그런 얘기가 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음방에 있어서 힘든 거 오빠랑 대화하면 좀 많이 풀릴 것 같았어 솔직히. 지영아 누구나 힘들다. 어떤 당연하지 안 힘든 사람은 없어. 어떤 카테고리 있어도 힘든데, 힘든데 현실적으로 음방이 왜 안 되냐? 성대 차력쇼만 하니까. 아 네네네. 예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대 차력쇼만 내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오빠 나 솔직히 오빠한테 하나 말해. 나 오빠한테 되게 상처받은 적 있어. 알아. 뭔데? 너의 표정과 눈빛에 다 드러났어. 근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약간 음악 BJ들을 약간 좀 등한시하지? 어떻게 알았어? 뭐야? 나 알고 있었어. 언제? 너 오빠랑 나랑 같이 있을 때가 얼마 아니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그러니까 그 너랑 나 너가 너랑 나랑 안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아니 모르는 그거, 사이 때 말하는 건데 오빠? 모르는 사이 때 그걸 있었는데 내 얼굴을 보고 너의 그 눈빛이 느껴졌다 이거지. 난 알고 있었어. 너의 경계하는 그 눈빛을 읽었지. 그래서 그 이후로 말을 내가 좀 조심하기로 해갖고 조심했었던 거야. 진짜? 응, 원래 은비들한테 약간 그런 식으로 프레임 씌웠었어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은비들 재미대가리도 없고 안 되는 거 왜 붙잡고 있냐 이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너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었던 걸 내가 알고 있어. 왜냐면은 너도 음악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그래도 한 자리하고 있는 BJ이고 또 너가 거기서 이제 굉장히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BJ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나는 이제 음악 BJ를 좀 쉽게 얘기했던 경향은 없지 않아 있었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할까? 뭐냐면 내 그러니까 이거 오빠가 잘못 알고 있는데 너무 미안한데 오빠 혼자 처먹어 그거? 아니 대가리 까서 먹는 그래서 거? 그래서 아까 그거 고를 때 랍스터 있는 걸로 고르자고 하는데 오빠 혼자 처먹으려고 먹었어? 아니 근데 대가리 내장이 뇌가 씁쓸하다. 아이 개새끼 이거 얘기해봐. 그러니까 옛날에 오빠가 어떤 방송 나와서 은비들은 방구석 월급형 환자다 이렇게 말했어. 내가?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존나 공감됐거든? 뭔 말인지는? 근데 약간 그런 거였어. 뭐냐면 나름대로 그래도 음방이라는 걸 살려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빠가 그렇게 해서 그때 오빠를 모르니까 존나 왜 저래? 존나 씨발 개못됐어 이랬거든? 근데 오빠? 근데 오빠를 알고 나도 보니까 오빠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거야. 나는 너무 이제 나한테 음방의 어머니 프레임이 있었다 보니까 내가 너무 약간 그랬나 봐. 그 말에도 화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 주영이가 음방의 어마이라고 생각 안 해. 그럼 뭐야? 음방의 어메라고 생각해. 미안 존나 재미없으니까 짜나자. 오빠 근데 오빠가 되게 재밌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끔 되게 재미없을 때도 있어. 솔직히 콧박이 믿고 까부는 거지. 우쭈쭈해지 마세요 진짜. 너무 우쭈쭈해서 그래. 내 시청자들은 이거 엄청 좋아해. 좋아한다고 지금 되게 가스레팅 한 걸 수도 있어. 오메 이거야. 근데 오빠 진짜 나 상하지?
아, 좀 그놈의 관계하긴 좀 그만해. 내가 잘하고 있나? 이거 중간 점검 좀 그만해. 원래 사람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야. 알았어? 근데 미안해. 어메스트 이런, 아, 이런 프레임. 오빠, 나 어메스트로 전 바꿔. 초토기님이 별풍선 열개를 그래. 선물했습니다. 코트 베일화 해주잖아. 돼지야 적당히. 그래. 아, 녹진하다. 녹진합니까? 아니, 되게. 아, 뭐라고 떠오르네. 오빠, 아니, 근데. 아, 이거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쭈쭈쭈쭈. 아, 예. 빨아봐. 빨아. 빨아줘. 싫어. 아, 빨아줘. 싫어. 안 빨 거야. 아이씨. 어, 이거야. 오빠, 근데. 어? 어. 맞아.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오빠, 그 성적 참가할 때 준성가? 그분. 노래 되게 잘한 거 같아. 내 성지합 창단 때 노래 잘한 애도 진짜 많아. 근데 나는 내가 많이 못 봤어. 놈들이야. 존나 잘해. 준석 그분 진짜 잘해.